자, 예, 이번 시간에는요, 168페이지죠. 도시공간 구조론. 예, 여기도 별표는 하나 하시죠. 예. 자, 이 페이지는 168페이지예요. 자, 도시공간 구조론의 이 기본적인 요건은 뭐냐면요. 이 도시라는 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공간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 공간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느냐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심원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목에서 설명하고 있죠. 예,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변화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심원 이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티넨의 이론이 있죠. 예, 티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이론이, 예, 요게 동심원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예, 버제스가 제시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죠? 예, 그런데 딱 제목에서도 나오죠. 시카고시 하나만 대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되게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죠? 여러 개의 도시를 모델로 한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형이 조금 단순한 면도 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 불분명하다. 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최초로 이 논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버제스는요, 거기 밑줄 치시는 거예요. 거주지의 공간 불화 현상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공간 구조가 확대가 나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주지 분화 현상을 침입과 경쟁의 원리로서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 생태학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생활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것들을 연구한 학문을 도시 생태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심원 지대라고 나와 있어요. 예, 동심원 지대라고 그랬을 때 원래는 이제 원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가정인데, 요거를 우리는 여기 안에 이제 중심 업무지구, 그죠? 예, 그 다음에 점의 또는 천의지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로 이렇게 공간 구조가 원을 그리면서 예, 성장하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중심 업무지대라고 돼 있죠. 여기는 도시의 중추적인 기능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온 대로 뭐 관리에서 관리 기능, 산업, 사회, 문화, 교통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안에는 관공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는 게 중심 업무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2지대가 점의지대, 천의지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천의지대는 도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이 안에 가게 되면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내측은 여기는 이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요. 외측은 불량 주거지가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요. 이 버제스가 이 이론을 제시할 때 1920년대에 해외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주거를 정했을 때, 여기 이런 불량 주거지라는 것은요, 공장하고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 술집, 매춘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점의지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랬을 때 제3지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소득층의 노동자 주거지대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주민 가운데서는 여기서 일로 이주한 사람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돈이 좀 모인 사람들은 이쪽으로 거주지를 옮겨가겠죠. 그러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역시 소득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또 거주지가 이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소득층의 주거지구에서도 원래는 조금 소득이 높은 이제 단독주택들이 있다가
이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주변으로 주거지가 이주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고급 주거지가 또 새롭게 조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는요, 도시경계 외곽에 형성된 지역으로 주로 주택지로서의 기능을 갖는 소규모의 위성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있고, 사립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이쪽에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렇게 주거의 기능을 지원해 줄수 있는 것들이 모여 있고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구성원 중에서 가장에 해당하는 사람만 일로 출퇴근을 하고요. 부인은 여기서 아이들 데리고 생활을 하는 지역을 통근자 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의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됐을 때 중심은 일단은 이 점유지대 있죠. 예. 그래서 요 점유지대라는 것의 위치와 저소득층의 위치를 유념하셔야 돼요. 얘네가 고소득층의 주거지보다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예, 도시 문제는 급격히 줄어들겠죠.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는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169쪽에 도시의 성장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증적인 모형이고요.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가 돼서 성장을 하고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범죄, 인구 이동, 빈곤 및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비판이 있어요. 이게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했다. 도시의 성장은 야 원으로서만 설명이 이루어졌고요. 시카고시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도시에 대한 공간 구조 현상을 보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도시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원을 변형한 별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도시가 팽창한다는 논리도 설명이 안돼 있다는 것은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최초로 규명했다는 게 의의가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형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호이트라는 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의의를 보게 되면, 요거는, 예, 1939년대 미국의 토지 경제학자인 호이트에서 제안된 도시구조 모형으로, 요거는 14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연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보다는 조금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이론이라고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예,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심으로부터의 교통축을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지고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 확장이 돼서 원을 변형한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도시의 중심이 있다라고 그러면요, 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확대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선형의 가로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게 유럽에 있는 파리라는 도시예요. 파리라는 도시는 이게 13개의 가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로를 따라가다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고급 주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고급 주택지역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는 중급 주택지역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주하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도심하고의 접근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고급 주택이, 주변에는 그거보다 가격이 조금 낮은 중급 주택들이 모여서 입주하게 되겠고요. 저급 주택은요, 고급 주택 지역의 반대편에 위치해요. 그래서 저급 주택이 이어진 것은 공장이 모여 있는 주변에 저급 주택이 이렇게 들어서는 형태란 얘기죠. 그러니까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원을 변형한 별 모양의 구조로서 이렇게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도시 공간은, 자, 내용은 170페이지에 있어요. 도시 공간은 교통노선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돼서 배치가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 도시 주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요.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고, 저급주택은 예, 고급주택과 반대편에 입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조업 지역이라는 건 결국 공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이죠. 저소득 지역은 보완적으로 입지하고, 고소득 지역과 제조업 지역은 상반된 지역에 입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선형 이론도 비판을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오로지 주거 지역만을 중심으로 예,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고요. 이 두 개의 이론을 결합한 것이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얘네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논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는 다핵 모델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시의 토지 영역은 동심원이나 선형이론처럼 단일의 중심업무지구를 핵으로 발달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진행이 됨에 따라 이 도시의 성장구조가 분화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공간구조라는 것은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구조가 분화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동심원이론은 이 다핵심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시킨 이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선형 이론이 이거 두 개를 결합한 이론이다 이렇게도 틀리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의 핵이 분화가 되는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 예, 다핵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시게 되면요, 171페이지에 남아 있죠. 특정한 입지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은 그 위치와 시설을 중심으로 핵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에서 이게 교통이 편리한 지역 있죠. 수송이 편리한 지역을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항구라든가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입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 하는 유사 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은 동종 업종의 집중을 통해서 핵을 형성한다. 대표적인 걸 우리가 대학가 같은 걸 들 수 있어요. 우리가 대학가라고 그러면서 하나의 타운을 형성을 할 때 대학만 있는 게 아니죠. 주변의 주거지, 그 주변에 또 상업지가 같이 모여들면서 또 하나의 핵을 형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해서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 핵을 형성한다는 것은요. 고급 주거지역하고 공장지구는 가까운 곳에 입지해봐야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안 줘요.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5번은 상류층 주거지역이지만 6번은 공업지구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또 핵이 분리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들은 도시의 중심에 입지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종들은 외곽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를 가끔 지문상에서 활용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이론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단독으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근래는 도시공간구조이론과 지대론 또는 도시공간구조이론과 입지론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논리하고의 연계성도 예, 정리는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거기 하단에 예제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 박스만 보고도 알 수 있죠. 예. 자,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그랬을 때 네 번째 마지막에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한 건 다핵심 이론이죠. 그렇죠? 그 답은 다핵심 이론. 그죠? 예, 3번이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의 이름도 같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왜냐면 이렇게 두 번 냈어요. 예. 173페이지에 가보시면 1번 있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첫 번째,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다. 그럼 선형이론이죠. 예. 그래서 학자들의 논리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정리하는 게 필요하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예, 입지론에 대한 내용을 또는 지대론에 대한 내용을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내용을 예, 정리를 해본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이제 단원을 바꿔가지고 예, 175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예, 정책론은요, 평균적으로 한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예, 예외적으로 3년 전에는 7문항까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평균 4문제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게 출제를 하게 되니까, 기본 용어, 제도의 이해를 잘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부동산 문제가 등장을 해요. 예, 요 부동산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셔도 돼요. 예, 여기 의의를 보시게 되면,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요, 결국은 자연물인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나타난다. 그러니까 토지라고 그러면 너무 제한적인가요? 부동산이라고 그럴까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가 지난 몇년 사이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 가격이 너를 뛰듯이 올라가다가 다시 또 가격이 쭉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이런 현상이 왜 되풀이 되고 있느냐? 그건 우리 인간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의 욕망, 이기심, 뭐 이런 거. 가격이 올라가니까, 어이구, 나도 더 올라가기 전에 사둬야겠지? 그래서 무리하게 샀는데 그 과정에서 가격은 더 치솟을 것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가격이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로 인한 또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너를 뛰게 되다 보면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내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런 부동산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어떤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유발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부동산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악화 성향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는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악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강남에 이 부동산 가격이 평당, 그땐 평이라고 그랬었죠. 평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돌파했을 때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근데 2,000을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5,000을 돌파하는 거죠? 야, 이런 경우가 있네. 근데 1억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거는 거의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격이 6억짜리가 10억이 됐다, 10억에서 다시 6억으로 떨어지고 이렇다는 얘기는 가격에 거품이 많이 껴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오르락내리락이 가능하다고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어쨌든 간에 가격이라는 것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걸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거. 20년, 30년 전에 가격 순으로 바꾼다? 그러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한번 개발이라는 걸 한번 선택하게 되면 훼손된 토지를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는 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 문제는요,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제 문제이자 오늘의 문제이자 내일의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수단을 다양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종합대책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전같이 단순히 거래 규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금융 규제도 해야 되고 세제상을 강화를 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동산 문제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토지 문제가 있어요. 예, 토지 문제를 보게 되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토지가 부족할 때 우리는 민간인들은 토지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살수 있는 게 땅이니까.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토지가 참 부족한 거예요. 국토의 면적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용 가능한 토지의 면적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지만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상승하냐면 땅값이 상승하겠죠. 예. 그러면 지가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나오죠. 땅값 내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개발 같은 것들이 어차피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가 열리면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이고, 그거는 더욱더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도 될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공장 설비를 하나 이제 증설하려고 그러면 땅을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전체 시설물을 새롭게 추가할 때 전체 비용이 한 70에서 80%가 토지 가격이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판매, 거기서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이론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땅값 상승의 문제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 이게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이용했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토지를 굳이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가지고만 있으면 돈이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유통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갑자기, 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영업이익은 아닌데 약간 이익이 늘어난 걸로 조사가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현상도 나온 거죠. 알고 봤더니 그 유통업체가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서 주가 상승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저는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게 뭐냐면 유통업을 하려고 그러면 왜 지점이나 마트 뭐 이런 지점을 내셔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토지를 사놓거든요. 근데 그 토지 가격이 뛰어서 영업에 따르니까 관계없이 자산 가치가 상승해서 그죠?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으면 그냥 어느 순간 어떤 건가 하니까 이 가치가 상승할 테니까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토지의 공급을 필요로 할때 걔네들이 그냥 묵혀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자원 배분이 원활하지 못하죠. 원래는 시장에서 주택이 필요하면 그런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으로 자원 배분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하죠. 그리고 소유의 편중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사회주 중에서 대다수는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소득 분배 평등도를 우리가 측정한다라는 거, 여기 박스가 있는 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토지 소유가 편중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날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어지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주택 문제라는 거죠. 예, 주택 문제라는 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유용성 문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선 공급 측면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가 이제 유용성적인 측면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는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문제라는 거는 결국은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1가구 1주택 문제 또는 주택 보급률을 100%를 넘기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서도 소유가 편중이 돼 있죠. 빌라왕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갖고 있으면 자가 소유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가 소유 비율이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양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얘기죠. 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소득은 늘었어요. 그러나 늘어난 소득으로 현재 이 주택을 내가 마련하기가 쉽냐 이거죠. 그게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게 질적인 문제예요. 물론 소득은 증가했지만 거기에 상하는 만큼에 대한 주거 서비스를 내가 소비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공급 차원의 문제고요. 주택 부담 능력의 문제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수요 측면의 문제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택 규모를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더라도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소비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는 정부는 수요와 공급의 양 측면에서 조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공급 능력이 부족하면 수요를 억제를 할 것이고, 공급 능력이 충분하다 그러면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또 대책을 내놓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문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정책의 의의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예. 첫 번째 나오는 건요, 정책의 개념이라고 돼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문제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악화돼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를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정책의 과정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자, 정책을 우리가 수립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인지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러면 여러 개의 대안을 작성을 해서 평가를 해보겠죠. 그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고요. 대안을 이제 정책 수단으로 집행을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 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겠죠. 이런 과정이 예, 정책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시해야 될 것은요. 그 옆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있죠. 예. 여기에서부터는 몇 가지 우리가 또 정리를 추가로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돼 있어요. 예,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개설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정부가 시장에 이제 개입하게 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급의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불완전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들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자원 배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특정한 지역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공급을 바로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예, 늘어난 공급을 우리가 쉽게 그 양을 조절하기도 어렵다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랬을 때 그 밑에 가시게 되면 시장 실패의 수정과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예, 여기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장 실패의 수정 그려놓고요.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경제적 기능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주고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을 해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시장 기구가 가격 기구예요. 가격을 매개로 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가 시장이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시장의 실패라는 건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왜 균형에서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게 균형 가격이고 균형 결여량일 때 이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그러면 공급자 간의 경쟁에 있어서 가격이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서 다시 균형 상태로. 근데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죠. 그럼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면서 다시 원래 균형 상태로 이렇게 회귀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인데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실패했으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회적 목표라고 요렇게 요즘은 인용을 안 해주고요. 요거를 예를 증진하기 위해서 형평성을.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이론할 때 가치제라고 알려드렸어요. 가치제라는 것은 정부는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소비시켜줘야 되는 재화가 있어요. 그게 주거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교육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소득이 낮은 계층은 일정한 부분을 소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대학에 진학할 때도 국가장학금 형식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예, 그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이고요. 우리나라의 의료비 체계도 상당히 외국에 비해서는 잘 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도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게 결국 사회적 목표의 달성. 이거는 형평성의 증진. 예, 요렇게도 생각해 보셔도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아, 그래서 이제 정책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개요까지 우리가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180페이지죠. 시장의 실패에서부터 정부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해서 들어왔을 때 시장 실패라는 건 어떤 것이고, 그거를 유발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